일기잖아. 아니 이게 일기야, 전용록 사진첩이야. 아주 도배를 해놨네, 도배를 해놨네. 잘 보고 와이. 대교 등록금이랑은 벌써 마련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. 알았지? 아, 걱정 마소. 나가 전공 1등 할까비 그냥 슬슬 불안해. 장아요 우리 깡순이. 근데 안 춥냐? 응? 목도리 좀 하지. 괜찮아요. 가자. 다녀올게, 아버님. 응? 제피라, 너희 딸 다 컸다. 이제 다 커버려서 할 몇 분 떠날 때가 됐는갑소. 거기 뭡니까? 죄송합니다. 나가면 바로 실격 처리입니다. 다신 못 들어와요. 네. 할머니 바라기구만. 톱스타 총각 겁나 섭하네. 그게 왜 그랬대, 톱스타 총각. 근근 거시기네. 수능에 먹었던 딱
그 맛이네. 야, 이 경양식집 빼고는 다 변해버렸구만. 아, 나 그러게. 언제 이렇게 개발됐더냐? 어머, 야, 진짜 나 배불러 뒤져버리네. 저 오빠, 나 그 화장실 가갖고 이제 비우고 올라네. 후식으로 나가 주스도 주냐네. 아유, 이리냐. 강순아. 너 대학 가는 거 포기했을 때 이 오빠가 결심한 게 뭔지 아냐? 응? 아, 뭐대? 우리 강순이 나중에라도 대학 간다 그러면은 이 오빠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게 돈 겁나 많이 벌어야겠다. 그랬시아니? 오빠 이제 돈 많아. 너 석사 박사까지 다 따도 돼요? 저 오빠, 아이, 고마워. 아이, 근데 나 후회 안 해. 할머니 곁에 남은 거. 뭐 나는 그리 생각 안 해.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고. 강순아, 오빠는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냐? 아니, 당연하지. 우리 할머니만큼 소중하지. 저 오빠, 나는 오빠가 남이 아니고 참말로 친오빠다 이렇게 생각한단께. 참말로 고마워, 오빠. 아줌니 아저씨한테도 항상 고맙고. 이제 근께, 응? 그냥 혹시라도 이쁜 샥시한테 빠져갖고 이 동상 모른 척하면 안 되네, 응? 막 그러면 그냥 악취대로 확 그냥 날려불란께. 아, 그럴 리가 있대. 공짜로 배우면 쓴대요. 밥이라도 대접을 해야지. 만나게 앉으세요.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손님, 직감 갔다가 아선상을 만났는데 같이 먹어도 되겠지? 그치? 잘 오셨어요. 이거 앉으세요. 조금만 기다리셔. 금방 밥 해갖고 올게. 응? 응. 저 강 선생님. 아! 6시!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저 할머님들! 저 먼저 갑니다. 아이고, 그래도 조금 자시고 가시지. 그 어떻게 그냥 가세요? 탔네, 탔어. 아이고. 아, 할머님들, 저 밥이랑 술도 한 잔 같이 주세요. 그래, 그래, 그래. 응. 같이 먹자. 응.
왜?